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식물 뭔지 아시겠죠? 잎이 이렇게 세 장이고 전초에 털이 없습니다. 네, 이 식물이 산형과의 단연초 파드등 나물입니다. 네, 이 파드등 나물은 맛과 향이 좋습니다. 생김새와 맛이 참나물과 비슷해서 참나물로 혼동하는 경우도 많고요. 시중에서는 계량 참나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도 많이 합니다. 네, 생쌈이나 샐러드 등 생채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살짝 데쳐서 무쳐 먹어도 향긋한 맛이 일품입니다. 지금 좀 억세졌지만 위쪽으로 잎을 따서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상불을 말려서 차로 우려 마셔도 향긋한 맛이 있고 약효가 좋습니다. 네, 파드등 나물 여름 모습이 이렇고요. 지금은 약재로 쓰기에 좋을 때입니다. 잎과 줄기, 뿌리, 열매를 모두 약용합니다. 잎줄기를 아바근, 뿌리를 아바근근, 열매를 아바근과라는 약재로 씁니다. 약재로서 맛은 맵고 쓰며 평한 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뿌리 모습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약재는 활혈작용이 있어서 피를 잘 돌게 하고요. 혈압을 낮추며 혈관 속 혈전을 녹이는 효능이 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막혀 일어나는 돌연사를 예방합니다. 또한 거풍작용으로 중풍이나 마비 증상에 좋고요. 베타카로틴 등 유효 성분을 잔뜩 함유하고 있어서 암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있고 눈과 피부 점막을 보호하는 약재입니다. 네, 또한 시력을 개선해주고 눈에 충혈이 자주 되고 백태가 끼는 증상을 없애줍니다.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해줍니다. 또한 이 파드등 나물은 두뇌 활동을 좋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자주 먹으면 뇌 기능이 좋아지고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또한 늘 노곤한 증상에 좋은 약재로 활력이 솟고 기력을 좋게 해주는 강정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폐와 기관지에 좋은 약재로 고질적인 가래와 기침병인 해수, 천식의 효과가 좋고요. 가래를 삭여서 없애줍니다. 폐결핵으로 인한 폐농증, 폐렴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피부가려움증과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생기는 수포성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 고환이 커지고 아프면서 아랫배가 당기고 아픈 산증을 치료합니다. 네, 항염증 작용이 좋아서 각종 염증을 사기고요. 대하증 등 여성질환, 갑상선 종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약재로는 보통 여름에 크게 자란 것을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약재로 이용합니다. 말린 약재에는 하루 기준 15 내지 30g을 달여서 이용합니다. 네,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요. 맛까지 좋은 안전하고 뛰어난 약초, 파드등 나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